feed for 미를 위한 탐색이라는 말이고, 자, 여기서 지금 동명사가 주어, 그리고 동사 여기 있고, 그리고 give를 보면 이게 사용식 동사니까 io, do 이렇게 온 거지.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feed하고 back이잖아, back. 얘는 back이고, 얘는 forward, 앞쪽이잖아, 그지? 반대 내용이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과거 성과에 대해서, 과거. 지나간 거야, 100이잖아, 100. 과거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은 될수 있다. 훌륭한 방식이 될수 있다. 줄 방식. 근데 얘도 또 help가 오형식 동사니까 them하고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운영. 그들이 배우는 것을 돕는 좋은 방식이다. 한마디로 피드백 있잖아. 피드백 과거에 대한 건데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야.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구조가 도치가 일어났어. 형용사는 주어가 될수 없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형사는 이게 주어가 아니야. 이게 주어야. feed forward는 똑같이 유용하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탐험하는 것을, 새로운 선택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민 다음에 투부 정사는 뭐뭐 할 의도이다. 민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그래서 여기 민 다음에 탐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to explore 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문인데, feed forward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탐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줄여서 쓴 거야. 그냥 미래를 위한 탐색. 중요한 건 미래야, 미래. 앞으로의 내용이야, 앞으로의 내용. feedback은 과거의 내용이야. 그래서 MG라는 애는 consultant management인데 제안을 한다. 방식을, 이것을 할 방식. this가 뭐야? feed forward 말하는 거지. 첫 번째로 talk about, 얘기해라. 구체적이고, 매우 영향력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라, 해라. 그리고 change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바꾸고 싶은, 이거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그지? 바꾸고 싶은 가장 영향력 있는 행동에 대해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I want to be. 나는 더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되고 싶다. 이거 미래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모여라. 작은 그룹과 모여라. 믿을 만한 친구들의 작은 그룹과 모이고, 두 번째 동사 ask for, 요청을 해라. 제안을 요청해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해. 뭐에 대해서? 방식인데, 성취할 방식.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방식에 대해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얘기 맞지? 자, 그다음에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make,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다. 그래서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지. 피해라. 어떠한 대화도 하지 마라, 이거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거 과거 얘기잖아. 지금 feed forward 얘기하고 있잖아. 미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피해라. 지금까지 일어난 것에 대한 대화를 피하고, 대신에, instead 대신에, focus on, 명령문, 집중해라. next action, 다음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라. 이거 미래 얘기 맞지? 그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take 뒤에 목적 없어. 여기서 take 뜻은 취하다야. intend는 의도하다지? 여러분이 취할 의도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다음 행동. 그래서 내용이 다 미래야, 미래. 미래. 이거 피해라, 이런 단어 조심하고. 그래서 feed forward, 미래를 위한 탐색.